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사업의 99주년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에 달하는 논제를 걸고 교황청에 도전하며 개혁을 선언한 지가 49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폼이라고 이야기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 판을 짜는 혁명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탈선되는 길에서 본래의 길 또는 바른 길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바로 개혁,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되기를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표를 올바로 살지 못하고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서 바른 방향을 설정해주고 바른 길로 다시 한번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대전에 있었는 나를 잃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고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더군다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주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출입하며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우리의 자신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개혁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주인공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유대의 16대 왕으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18살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중조부는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보니까요,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산당을 주상을 바세라 목상을 그리고 수없이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모세가 만들었던 녹병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 시스기야는 산당을 제하였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바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개혁을 일으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 부친 아모세가 섬기던 그때에 어땠어요? 이웃나라 강대국에 찾아가서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가지고 조세를 가져다 바치는 이런 역전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가 이렇던 일으켰던 신앙의 개혁이 언제 끊었느냐는 식으로 다 여러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해 개혁 운동을 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23장에 넘어가서 보면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으며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정말 제일 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가. 첫째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개혁의 운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지배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1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릴 왕이었어요. 여러분 2절 넘어가서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왕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은요 정직기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요시야 왕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기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그 문을 출입하는 세를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라고 그 모든 돈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개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로 국보의 모든 재산을 선지자에게 맡기고 성전을 수축하는데 개수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결산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왕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일에 배지나도로 위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아니면 여러분 전문직에 있는 목공이라든지 목수라든지 건축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성전을 수리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선지자 일기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결과가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졌어. 오늘도 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률과 법도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신앙의 기초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신앙의 척도를 다시 한번 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개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바로 개혁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다음 장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이탈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무엇보다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 왕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위로 다리로 쫙쫙 찢어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의 하나의 방법으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열조가 뭐라고 했어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당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능욕하고 착고에 채려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얼마나 사명감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는 포획자, 폭행자요. 그리고 능력하는 자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으로 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어 깨달은 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짐의 삶도 살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그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으며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넘쳐나게 돼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499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